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게이머입니다. 워킹데드 파이널 시즌은 마무리되지 못할 수 있다. 워킹데드의 클레멘타인 성우를 맡았던 연기자분의 말을 빌리면 워킹데드 파이널 시즌은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만 제작됐습니다. 나머지 에피소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큰가 봅니다. RPG 사이트입니다. 패스파인더 킹메이커 크리스 아발론 인터뷰. 패스파인더 킹메이커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패스파인더 킹메이커 제작에는 게임 작가로 유명한 크리스 아발론도 참여했는데요. 이 기사는 아발론을 인터뷰합니다. 첫 번째 질문, 패스파인더 킹메이커가 다른 CRPG 스토리 라인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세팅, 동료, 마주치는 도전이 다 다르다. 킹메이커는 단순히 사악한 악당과 맞서는 이야기가 아니다. 플레이어는 리더로서 또 왕국의 통치자로서 수많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당신은 자기 이익을 희생해서 공동선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더 큰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는 동료의 이익을 희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들이야말로 최고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힘이다. 두 번째 질문, 패스파인더 킹메이커 시나리오의 어떤 점을 좋아하나요? 일단 그냥 재밌다. 나는 녹녹이란 이름의 고블린 동료를 썼다. 나는 폴아웃 뉴베가스, 올드 월드 블루스 이후로 이렇게 많이 코미디를 쓴 적이 없었다. 또한 패스파인더 프랜차이즈는 전적으로 플레이어의 초점을 맞추는 롤플레잉 세팅으로 유명하다. 때문에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고 플레이어는 자기만의 페이스로 문자 그대로 자기만의 모험을 할 수 있다. 어떤 RPG들은 특정 스토리라인을 강요하거나 일직선 진행이다. 하지만 킹메이커는 그런 트렌드에 반대한다. 나는 플레이어가 스토리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RPG가 더 좋은 RPG라 생각한다. 세 번째 질문, 패스파인더 킹메이커랑 비슷한 스타일로 집필한 게임이 있었는지요? 일단 단순 비교 가능한 게임은 없다. 하지만 블랙아일 스튜디오 시절에 만든 인피니티 엔진 게임과 비슷한 느낌은 있다. 아이스윈드 데일보다는 훨씬 스토리가 있고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보다는 훨씬 전투와 시스템이 다양하다. 네 번째 질문, 패스파인더 킹메이커는 세계와 캐릭터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췄나요? 킹메이커는 적어도 세 가지 점이 공존한다. 첫째, 당신의 캐릭터가 왕국을 건설하고 모험하는 여정이다. 둘째, 당신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고대의 힘이 존재한다. 이 힘과 엮이는 것이 모험의 또 다른 축이다. 셋째, 당신의 동료 또한 매우 중요하고 내러티브에 새로운 층을 더한다. 동료들은 단순히 병풍이 아니라 스토리를 돕는다. 하지만 이 셋이 전부도 아니다. 플레이어는 또한 다른 국가와 문명까지 탐험할 수 있다. 다섯째 질문, 패스파인더 킹메이커를 즐기기 위해 패스파인더 세계관을 미리 알아야 하나요? 아니다. 내가 패스파인더의 세계관을 좋아하는 이유는 입문이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또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깊이가 있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게임 속 세계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파고들수록 동료와 적들과 마을과 국가들에서 깊이 있는 많은 것들을 발견할 것이다. 여섯째 질문, 패스파인더 킹메이커는 선택에 따른 분기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모든 플레이어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나요? 당연히 다양한 분기가 있다. 내러티브와 관련된 선택과 왕국 건설과 관련된 선택에 따라 줄거리가 달라지고 게임 전체에 걸쳐 선택 옵션이 달라진다. 킹메이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리드 작가는 시작부터 끝까지 플레이어의 선택에 반응하고 퀘스트가 분기되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무진장 빡세게 일하고 있다. 그런 퀘스트를 개발하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굉장했다. 자,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료였습니다.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